확실히 많이 쓰세요. 과일도 그렇고 쌀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비료라는 것, 질소, 인산가지, 미네랄, 화학 비료를 쓰면서 그것을 통해서 생산한 것들이 면역력이 약해진 거예요. 나무의 면역력을 제거하지 않고 키운 덕분이에요. 과일은 커졌고, 과일은 이뻐졌고, 색깔도 좋고, 색깔도 좋고, 당도도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과일의 생리를 생각하지 않고 출하를 목적으로 먼저 당도를 끌어올리고 색도를 끌어올린 덕분에 맛이 없고 향이 없는 그래서 제가 유황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제 직업을 먼저 소개를 드렸어야 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수없이 나가거든요. 저는 50대 중반까지 정부를 상대로 해서 조달청에 납품을 해서 봉사를 하는 입자였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술도 자주 해야 되고 골프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스펙골프가 나오니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발톱하고 어깨하고 전부 염증이 와가지고 뇌두산을 몇 차례 맞고도 안 돼서 그래가지고 수술 날짜를 잡아.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형님 이거 한번 드셔봐요. 그게 유황을 복제한 거였어요. 한여름에 그걸 먹었는데 일주일 동안 몸에서 땀이 나면서 냄새가 유황 냄새가 말도 못하게 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모로 잠을 정도로 잘 정도로 이 통증이 심했던 팔이 일주일이 지나니까 서서히 통증이 사라지면서 보름이 지나니까 말짱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까지 멀쩡합니다. 그 인연으로 이 유황을 만드시는 분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농장에 가서 사과도 얻어먹어보고 배추도 얻어먹어보고 야채도 얻어먹어보는데 이게 옛날 어릴 때 제가 거창에서 어릴 때부터 맛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유황을 의학에서부터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 피부, 뼈, 머리카락, 가락까지 유황이 관여하는 게 없습니다. 이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는 것도 유황이 초기에 들어가서